됐어 이제? 1080p 됐어? 60 프레임 됐어? 아, 컴퓨터 이거 어쨌든 이 헤드셋을 착용을 하면은 일단은 노이즈 캔슬링이 자동적으로 돼요.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을 한번 보면은 자, 일단은 이퀄라이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, FPS 모드로 지금 해놨고 음악 듣는데 베이스 부스트 저음 강화하는 뭐 그런 거고요. 이거는 저는 FPS 조금 더 높은 음을 들어야 되니까. 그리고 조명 여기 보면은 이게 조명 나오잖아요. 이것도 내가 직접 뭐 바꿀 수 있어. 오, 바로 바뀌네. 일단 이퀄라이저 설정하는 거랑 그리고 조명 설정하는 거, 공간 음향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제 공간 음향 이걸 누르면 이게 DTS라는 게 켜져요. DTS 여러분 뭐 모르잖아, 살. 근데 DTS가 뭔지 모르잖아요. 근데 내가 하나 배웠어. 오프를 하면 스테레오예요. 그냥 좌우로만 들리는 거예요, 여기. 그래서 DTS를 써놓은 거야. 그냥 단순해. 그냥 돌비 비슷한 거, 그치? 아, 잘 아는구나. 사운드를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헤드 트래커라고. 이게 조금 신기한 기능이었는데, 요거는 요 퀀텀 원 제품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, 만약에 저기, 여기 있어요. 여기서 총소리가 막 나요. 근데 내가 PC방이야. 근데 내가 시킨 알바생분이 와서 IST 나왔습니다 하면서 줬어. 그러면은, 내가 고개를 이렇게 틀잖아요? 틀면은 소리가 여기 정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. 이대로 따라오는 거야, 소리가. 이걸 그리고 설명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해가지고 이 헤드셋에 정확하게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있는데, 이거는 안 했어요, 일부러 아직. 그냥 이렇게 해도 잘 들리거든.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나는 게임에 좀 집중해서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 사서 될것 같아요. 아, 이건 좀 솔직히 신기했고, 마이크는 지향수 붐마이크 뭐라고 하는데, 이거는 뭐, 여러 마이크가 사실 제일 좋아요.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. 그리고 아까 딱 끼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, 요게 따로 있거든요? 근데 요거 잘 보면은, 여기 사람 모양이랑 게임 모양이랑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이 사람 모양으로 해가지고 여기 소리 조절하는 여기가 버튼이 있는데 이걸 소리를 내리면은 디코 소리가 작아져. 그리고 이거 게임 모양으로 한 다음에 하면은 게임 소리가 작아지고 게임 소리를 키울 수 있고. 그러니까 얘만 바꿔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굳이 디코를 킬 필요가 없는 거야. 자, 가까운 예로 우리 이제 슈터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. 좀 듣고 싶지 않겠지만. 슈터야? 안녕하십니까? 편집자 슈터입니다. 말, 말, 말. 사람 모양으로 한 다음에 얘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 나는. 그러면 사람 모양으로 넘기고 끄면 돼. 다시 얘기해 봐. 너무하시네요. 아, 예. 아, 맞습니다. 어쨌든 따로 디코를 켜서 소리를 끌 필요가 없다. 헤드셋에서 그냥 다 조절이 된다. 지가 알아서. 들어와 있습니다. 기다려봐. 오, 깜짝이야. 오, 씨. 깜짝 놀랐네. 아, 그리고 착용감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사람 많은데, 내가 오래 써본 적이 없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. JBL 자체가 그 스피커랑 사운드 쪽에서만 몇년 했다 했지? 70년인가? 했다고 해가지고, 처음 7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게임용 헤드셋을 만들었는데, 뭐 해봐야 알겠죠, 일단? 뭐야, 바람 소리 이게. 바람 소리도 달라? 잘 나는데? 근데 이게 사실 내가 듣는 거랑 여기 시청자분이 듣는 거랑은 아예 달라서 그치. 뭐 되게 막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. 직접 써봐야 알아, 근데 이거는. 차가 저기 오우 있었어. 씨, 소리가 뭘? 고개를 이렇게 틀었는데도 들려? 어떻게 들려?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이거 되게 신기해 그냥. 어디 있지? 내 라인 쪽에 있는데. 저건가?
핑. 오오. 어 있다 있다 있다. M16 아니야? 그런 거 같은데. 혼내자. 나 권총인데.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녕. 오. 아, 애들 왜 이렇게 못하니? 살았다. 어. 오. 그런 말 하니까 은어 터지는 거 아니야. 살았어 살았어. 온다 이쪽 온다. 맞다. 가고 있어 가고 있어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씨. 흥분하지 마. 오케이. 나이스. 좋은 미끼였다. 들어와. 오케이. 오 역시. 아우씨. 어떻게 그렇게 잘 쏘세요? 헤드셋 빨리 있는 것 같은데. 아 살짝 있는 것 같아. 어. 근데 일로 붙어야겠다. 그 하나 기절이고요. 어딨지? 갑자기 아 너 발소리 계속 이상한 데서 발소리 나가지고. 아 뭐지?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. 어 이거. 여기 바로 앞에. 350. 여기 능선이 여기 앞이지. 아,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기만 해가지고 너 소리랑 겹쳐 이상한 소리가. A few minutes later. 아 하기 싫어 이제. 아 나 이제 하기 싫어. 충분히 체감해 보셨습니까? 아 솔직히 이 정도면은 체감 다한 것 같아. 아 굳이 치킨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. 네 이렇게 JBL 퀀텀 1 사용해 봤고 통풍 상태. 자 지금 헤드 쓴 지 한 얼마나 지났냐? 한 2시간쯤 지났던 것 같은데 통풍은 솔직히 통풍은 모르겠어요. 근데 불편함은 하나도 없었어요. 게임하면서. 게임하면서 불편함은 하나도 없었고 통풍 뭐 통풍성이 되게 좋다 이런 얘기도 하나 본 것 같았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통풍은 솔직히 모르겠어요. 땀은 차진 않아요. 지금. 아, 땀이 안 찬다는 게 통풍이 잘 된다는 건가? 네, 애초에 헤드셋을 한 2시간쯤 쓰고 있으면 되게 불편한데 2시간 쓰고 있었는데도 뭐 여기 눌리는 그 느낌도 없고 원래 여기 되게 눌리잖아요. 그리고 여기도 이쪽도 눌려가지고 막 되게 두통 오고 그러는데 그런 느낌 하나도 없어요. 그냥. 259,000원? 어, 나보다 더 잘 알아. 어, 한 26만원 돈 하는 것 같아요. 그 해외 배송 어쩌고 해가지고 하는 막 70만원 이런 거 사기당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가셔서 궁금하시면 한번 사용해보세요. 저도 지금 써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 기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능도 언제 다 써보냐. 네 어쨌든 우리 게임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JBL 퀀텀 1 한번 사용해보시길 권할게요. 이거는 되게 신기한 제품이에요. 지금까지 썼던 헤드셋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. 단순하게 느꼈던 그런 헤드셋이 아닌 느낌이 많이 납니다. 그러면은 저는 이만. 생각보다 좋다고? 이걸로 들어봐 좀 이따가. 다시 킬 테니까.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걸로 한번 들어봐. 이게 더 좋을 거야. 이상해. 이게 좋을... 이상한데 이게 더 좋아야 되는데?